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험버커 픽업 특집 네 번째 시간으로 깁슨의 커스텀 버커 픽업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깁슨의 커스텀샵 히스토릭 리슈기트의 표준 장비이며 전설적인 PAF 픽업톤으로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사랑을 받는 커스텀 버커 픽업은 깁슨이 엔지니어가 수년간 연구하고 테스트한 결과 50년대 험버커에 특허 출원된 오리지널 픽업의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알리코3 자석을 사용하여 초기 험버커의 음향 특성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따뜻하고 달콤한 톤을 제공합니다. 오리지널 특허와 마찬가지로 커스텀 버커는 42AWG 와이어와 언밸런스드 코일을 사용하여 역사적인 사운드를 재현해냈습니다. 오늘 만나볼 커스텀 버커 픽업이 장착된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1959 레스폴 스탠다드 리슈.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1959 ES35 리슈 모델입니다. 커스텀 버커 같은 경우는 저도 실제로 구입을 해서 네. 기타에 한번 장착을 해봤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깁슨 픽업에 대해서는 또 저번 시간 디마지오처럼 또 할 이야기가 많을 네. 것 같습니다. 갈게요. 네. 좋습니다. 훌륭하죠. 네, 5935. 갈게요. 네.
저는 오늘 요 얘기를 제일 하고 싶네요. 이 ES35 모델에서 이 나오는 사운드 듣고 많은 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ES35 혹은 ES335 일렉트릭 스페니쉬 기타들이 굉장한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ES35나 335로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일부 야 355나 335로 그런 노래를 쳐?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요거는 이 커스텀 버크와 별개로 이 일렉트릭 스페니쉬 바디 범용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 뭐 다시 뭐 355 이야기를 잠깐 돌아가자면 네. 여러분들 그 기타 생김새 그리고 뭐 주변에서 이렇게 쓰는 어떤 용도에 갇히지 마세요. 그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슬프게도 음악 시장이 좁아서 네. 그 355, 335하면 다 재즈 할 것 같고 뭐 블루스 할 것 같고 그러지만 해외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노엘 갤러거도 있죠. 그렇죠. 푸파이터스 있죠. 뭐 일본으로 가면 최근에도 지금 이 에피폰 시그니처가 들어왔지만 엘레가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락커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ES-335, 355 물론 335 저도 예전에 이제 재즈 할 때 많이 썼어요. 뭐 퓨전 재즈나 리린 나우 좋아해가지고 뭐 네. 포플레이 같은 사운드 내기 위해서 뭐 레리 칼튼도 있고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미 할로 바디 깁슨에서 나오는 이 기타들이 그 모든 웬만한 출력은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게 출력을 받아내는 이 픽업에 핵심이 있겠죠. 이 커스텀 버커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뭐 깁슨에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렇다고 깁슨이 우리한테 되게 친절하게 뭐가 바뀌었다라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깁슨 픽업을 가지고 있는 거를 지금 나열해 드리면은 80년대 빌로렌스랑 협업해서 만든 일반 스탠다드 픽업과 똑같은 픽업인데 깁슨 커스텀에 들어갔던 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강력하고 더 좀 하이가 쨍한 금장 커버가 된 또 똑같이 이제 빌로렌스랑 협업해서 만들었던 깁슨 그 픽업 세트가 있고요. 그리고 버스트 버커도 가지고 있고 커스텀 버커도 가지고 있고 네. 디마지오에서 나온 5구 팻 네. 리슈 픽업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빈티지 라인으로 가게 되면은 1970년대 티타 픽업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960년대 그 60년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깁슨 레스폴이 이제 생산이 중단되고 SG가 이제 레스폴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픽업은 60년대 이제 후반입니다. 레이트죠. 그래서 깁슨 커스텀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네. 때 이제 곧 그 다시 재생산 됐을 때 그때 픽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정말 변태 같은 게 뭐냐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5구 레스폴이 둘 다 뭐 공교롭게 80년대 것들입니다. 네. 거기 그 두 기타에다가 픽업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깁슨 픽업들로 이거 껴봤다 저거 껴봤다 할 때마다 녹음을 합니다. 똑같은 리프에 똑같은 세팅, 좋은 짐이네요. 네. 세팅을 해서 녹음을 해요. 그래서 네. 그 저를 세팅해주는 기타 리페어 그 샵 이름이 기타 리페어입니다. 네. 기타 리페어 샵 형님이 변태 같은 놈이라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그래서 뭐 제 그 시퀀식 프로그램 안에 그 모든 사운드 샘플이 약간 자료처럼 남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정착을 시켜서 세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 커스텀 버커가 요즘 나오는 깁슨의 소리 기술 봤을 때 예전 버스트 버커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스트 버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갑갑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느꼈던 게 57 클래식과 비교했을 때 너무 좀 갑갑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인데 커스텀 버커 보면서 열릴 것도 더 열리고 그 버스터 버커가 가지고 있던 묵직함도 잘 살려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밸런스도 좋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게 깁슨 이제 뉴깁슨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히스토릭 쳐보고 커스텀 버커라고 이름이 바뀌었을 때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맞아요. 이거 픽업 따로 안 들어오냐고.
그리고 어차피 버즈에서는 예전부터 깁슨 픽업을 그죠? 수입을 했었기 네. 때문에 커썸 버커를 오랫동안 기다렸고 굉장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받아서 녹음을 해봤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커썸 버커를 뺀 이유는 네. 하나입니다. 제 기타가 그래도 80년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빈티지가 돼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힘이 넘친다. 너무 힘이 넘쳐서 이미 자력이 좀 떨어질 대로 떨어진 60년대 픽업과 70년대 픽업으로 마무리를 하고 빼놨어요. 그러면 제가 커썸 버커 픽업을 안쓸 거냐? 쓸 겁니다. 커썸 버커 같은 경우는 다른 기타에 이식을 해서 쓴다거나 쓸 생각이고, 커썸 버커는 어쩌면은 그럴 것 같아요. 뭐 아직 저희가 이 험버커 시리즈가 끝나지 이게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또 쉽게 구입하시고 그리고 어떤 소리 성향에 있어서 아 그래 이건 것 같아 안정감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픽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제 깁슨 픽업이 정말 여러 종류가 있지만 뭐다 좋아요. 깁슨 픽업도 다 좋은데 지금 나온 커스텀 버커 같은 경우는 이 기획자 자체들 이 개발자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한것 같아요. 지금 현대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연장의 크기, 그쵸? 뭐 고출력, 그리고 녹음되는 어떤 뭐 환경, 뭐 그리고 연주자들이 원하는 거. 근데 그렇다고 빈티지하면 놓치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한것 같아서 커썸 버커야말로 뭐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MR에 연주하면서 느낀 게 그냥 원래 들어있는 사운드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너무 좋았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커썸 버커를 구매하셨을 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깁슨 커스텀샵 중에서도 히스토릭 리이슈의 심장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깁슨의 사운드를 가장 잘 살린 픽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같은 주제에 다른 기타를 갖고 찾아뵙고 생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습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요.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